그래서 네 방에 계셔? 너들 왜 그러고 잤어? 수희 아저씨가 왜 우리 집에 계세요? 어머, 내가 깜빡했다. 어젯밤에 있지? 이제 교장 선생님 우리 집에서 사실 거다? 네? 저기 지호하고 지훈이 방으로 좀 들어와라. 지훈은 오늘부터 이 할미랑 자고 공부는 지훈이 방에 가서 하고. 쌤통이다. 네 방 없어졌지롱. 불편하지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지훈이는 교장 선생님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부다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여쭤보고, 어? 네. 할머니, 그럼 수희 아저씨 쭉 우리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죽을 때까지요? 야,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왜? 넌 안 궁금하냐? 자, 그럼 나가서 식구 숙제들 해. 교장 선생님 야간 근무하고 주무시니까 조용히 들어오고. 네. 야, 아직은 이게 쓸만하단 말이야. 자, 이제 그럼 슬슬 사무실로 출근을 해볼까나. 형님! 형님! 얘가 이천이. 아유, 형님! 야, 야! 너 호칭 그 좀 어떻게 좀 하자. 조합장님, 본부장. 야, 본부장, 이거 좋다. 이걸로 가자, 응? 아이고, 참. 꿈 깨십시오. 예? 본부장이고 나발이고 물 건너 갔어요. 그 김학균지 뭔지가 그 저 다른 업체한테 하도권을 넘겼대요. 예? 뭐? 너 그거 진짜야? 유비동신 아니지? 아유, 내가 오죽하면 그 서슬퍼런 항사장한테 목숨을 그냥 무릅쓰고서 달려왔겠어요. 참나, 김학규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거 어쩔 셈이에요 이거. 예? 오도방정 떨지 마라. 세상 아직 안 끝났다. 이씨.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 얼마 정도나 생각하고 계시죠? 지난번 옥수동 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후려쳤다는데 설마 덕성도 그런 건 아니죠? 아, 자, 저 뭐 그런 얘기는 저희 전무팀이 연구 검토 중이니까요. 뭐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뭐 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오늘 여러분을 뵙자고 한 건요. 공사 착공 전에 소문이 새나가서 세입자 여러분들한테 동요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주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 그 뭐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 앉아서 일 봐요. 그렇지.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까 일을 진행해야지. 누가 당신?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좀 피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라고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기는 앞으로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인데 처음부터 잘 알아둬야지. 응? 한번 보자. 이게 내 책상이 어디 있는가? 감히 날 속여? 너 애당초 나한테 일 맡길 생각 없었지? 나 데리고 한번 놀아보시겠다. 저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것만 알아도. 잘해봐. 무슨 일이시죠?
뭐야? 왜 들이대요? 이거 나. 나! 넌 빨리 들어가. 오빠, 이 사람들 누구야? 오빠 아는 사람들이야? 빨리 들어가라니까. 싫어. 오빠랑 같이 들어갈 거야.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어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지. 김기태한테 가서 전해.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고. 똑바로 전해.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직접 하라고.